1903년 미국의 에버너 스미스라는 선수가 파4홀에서 두 번째 친 공이 홀컵에서 15cm 떨어진 곳에 떨어지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샷이 새처럼 날았다. 에버너 스미스는 그 홀에서 기준 타수보다 한타 적게 경기를 마쳤고 그래서 파보다 한타 적은 기록을 새 버드에서 버디가 되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타수가 줄면 줄수록 더 강하고 큰 새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 타수에서 한타가 줄면 버디, 두 타가 줄면 이글, 세 타가 줄면 엘버트로스, 더 줄면 콘도르, 오스트리치 등을 붙였습니다. 보기, 보기는 우리로 치면 도깨비인데 1890년 토마스 브라운 박사가 골프를 친데 샷에 집중해야 되는 순간 당시 유행하던 보기맨 놀이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기준 타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늘 존재 감을 내뿜는 머릿속에 맴도는 보기 외인과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 농담이 영국 전역에 퍼져 더 보기라는 가상 선수와 상대에 골프를 친다는 개념으로 잡혀 보기가 기준 타수 파퍼팅을 의미하게 됩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골프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골프 룰이 정비가 되는데 이때부터 기준 타수를 라틴어로 같다라는 의미의 파 한타 더 많이 친 것을 졸지에 보기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18홀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왕립 골프 클럽은 18홀을 만들고 1858년에 18홀을 규격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썰은 스코틀랜드의 어느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 바람과 추위를 이기기 위해 홀마다 스커치 위스키를 한 잔씩 홀짝거리며 치다 18홀에서 술이 그만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쳐 골프 코스가 18홀이 되었다고 합니다.